자, 여러분 딱히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온 이 와인 캔디. 이 사건 진짜 예쁘죠? 흑수정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예쁜 흑수정 처음. 여러분 이거 이름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정지한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진짜 의외야. 콜로라타 변이. 콜로라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페레몬. 핑크스팟 닮았지만 입장이 길어. 뭔가 조금씩 닮은 듯 조금씩 다른 그런 다육들입니다. 하도 그 물종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금방 보면은 얘 뭐 닮았는데 생각이 이렇게 딱 나긴 하는데 정확하게 또 그 애랑은 또 닮지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고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페레몬부터 화분이 젖었나? 페레몬부터 꺼내보자. 오, 흙이 얘는 피트야. 피트흙. 피트흙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피트흙은 웬만하면 털어주시면 좋고, 내가 진짜 얘를 키우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피트흙들은 분갈이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좀 다, 그러니까는 요런 흙들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근데 지금 저는 요 뿌리를 좀 많이 살려서 갔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얘가 막 엄청 오래돼갖고 뿌리가 진짜 너무 오래됐어. 갖고 그런 뿌리들은 좀 제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 살려서 가셔도 돼요. 뿌리를 얼마만큼 정리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바짝 잘라도 돼요. 적심도 하시잖아요. 그쵸?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다만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그냥 둘 것인가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시면 매번 분갈이 할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게 완전 애기 다육들, 완전 묵은 다육들, 내가 묵힌 다육들, 묵어서 나한테 온 다육들 다 달라요. 어떻게 할지는. 살살 이렇게 지금 털어주고 있어요. 화분에, 제가 지금 분갈이할 화분에 대략적인 그런 사이즈들을 지금 바감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부터 먼저 해볼래. 요거 여기 이 여주분이 쌍도 심게 딱이요. 완전이죠? 딱이죠? 여기다가 먼저 심어줄게요. 뿌리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갖고 가고 있죠? 저 뿌리는 이미 한 번에 공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저걸 왜 갖고 가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제가 여러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뿌리가 지금 하얀 실뿌리들을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사실 요 화분에 얘가 여기서 새뿌리를 내면 제일 좋아요. 새뿌리를 내면 제일 좋고, 지금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제일 안 좋은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자른 것도 아니고 안 자른 것도 아니면서 뿌리를, 끝에 뿌리도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어마무시한 지금 양의 뿌리를 지금 갖고 가고 있죠. 거의 밑에 말단의 뿌리까지. 요건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네요. 보통은 저 아래에 있는 뿌리들은 막 다 제거를 하거든요. 네, 얘는 이제 막 실뿌리가 나서 저는 그냥 가요. 막 그런 뿌리들 제가 처음에 아까워 미안해 막, 아니지, 처음에는 다 잘라도 된다 그래갖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얘가 새 뿌리가 나는지 저 뿌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자르라고 하니까 다 잘랐어. 그때는 진짜 처음에는 그랬고, 그런 거 없었죠. 미안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야, 얘가 새뿌리가 날라고 하면은 시간이 보름 이상 걸리는데 내가 이거를 꼭 잘라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어느 순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야, 어차피 적응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 그냥 잘라. 그래야지 그 사이에 새뿌리가 나오고 여기 화분 안에서 새뿌리가 활개를 치고 얘가 생기 있게 다시 살아나지. 뿌리들은 그리고 때때마다 한 번씩 잘라줘갖고 얘네들을 회춘을 시켜주는 게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답득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다 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 요거는 콜로라타 편이 마치 일본 라즈베리, 화이트, 길바, 뭐, 요런 애들 같이 생긴, 요, 콜로라타 편이. 아, 진짜, 교배종 아니고 변이종 맞죠?
그냥 그 콜로라타 밭에서 얘를 발견하신 거죠. 진짜로 딱 그 애들처럼 생겼어. 네. 제가 보면서 변이가 좀 많은 애들을 그 선택을 할까, 얼굴 수가 많은 애를 선택을 할까 막 이러다가 그냥 변이가 많은 애를 선택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변이가 많은 애들은 여러분들 생존 확률이 보통 얘네들도 그냥 그 뭐 유전적으로 얘가 특출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열성이 더 많죠. 인간이 케어를 하니까 그렇지 자연 상태에서는 뭐 딱히 뭐 그렇게 이게 더 잘 클 만한 그런 컨디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도 그렇게 막 그렇게 눈에 띄게 빠른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느려. 한 템포. 그래서 키우기가 수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 뿐이지. 자, 요 녀석은 어디에다 식재하냐면 요 화분. 요 화분 제가 맨 처음에 여기다가 에케문스톤 식재해 줬었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아우, 예쁘다. 그런 것도 기억하지. 근데 실패했어요, 처음에. 거기다 놓고. 처음에 된 에케문스톤이. 저는 그래서 에케문스톤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해보니까 진짜. 진짜 무난하고 색감 예쁜 다육이. 에케문스톤 모양도 너무 번듯하니 이쁘고. 갖고 에케문스톤 진짜 여러분들 종자포트 5.5 사이즈에 들어가 있는 거 3,000원, 4,000원에 엄청 많이 구매하셨죠? 알았어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그쵸? 네. 아, 진짜. 아까부터 저 한 마리가 저를 계속 우습게 알면서 제 주변을 계속 지금 맴돌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촬영을 할 때에는 막말을 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땅땅땅. 여기서 활착을 잘 하고 예쁘게 커갔으면 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진지하냐. 제가 엄청 지금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파리를 쫓으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우후, 얘 이리 막말을 막 하고 싶네. 이 파리가 진짜 손에도 막 손등에도 감히 손등에 앉아? 저기 하긴 보레도 왔는데. 나와라. 요거는 콜로라타 편이. 아우, 예쁘게 커라. 아프지 말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흙수정. 흙이 어떤 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얘는 조금, 뭐야 이거? 그냥 습기야? 아니면은, 이 흙에서 이렇게 잘 컸어. 제가 지금 이거는 약간 털어내고 있죠. 요런 흙들은 딱딱하게 굳을까봐. 야, 뿌리가 진짜 잘 내렸다. 사방팔방. 야, 대단하다. 근데 목대가 없이 지금 막 여기 지금 이게 보이시죠? 물을 그만큼 많이 먹이는 환경에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다육이 화분에 이끼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의심하신 적 없으세요? 화분을 딱 받았는데, 다육이를 받았는데 다육이 그 흙 위에 이끼가 있어. 그게 여러분들 상상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재배 농가에서 키워요. 그 정도로 높은 습에서. 그럼 과습은 어떻게?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진짜 얘네들이 커는 환경처럼 우리가 꼭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5.5 종자포트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끼가 꼈다가 그 이끼들이
나중에 말라주고 색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물을 안 주고 이제 굶기기 시작하면서 약품 이제 막 이런 굳어지는 약들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막 주면서 애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들이 이제 그때 이끼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때. 야, 얘는 필시 약간 뜨게 생겼어. 지금 구조가 너무 야물딱지게 딱 잘라붙어 있던 애를 지금 해가지고. 근데 아, 저희 엄마가 물 주면서 물이 터가지고 지지분. 자. 헝가리 애기들이 그냥 지지분? 이 정도까지 한번 남겨볼게요. 아, 이거는 이런 뿌리들은 사실 썩 도움이 안 돼. 이런 뿌리들은 이렇게 차 펴지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뿌리가 흙이 들어가면 좋은데 얘는 약간 조금 사이즈가 있는 화분에 식재가 돼야 되겠죠? 와, 다 덮어. 와, 얘는 어디다 할까? 이 톱은 완전 좋은데? 너무 이뻐. 여기다 감동. 예뻐서 감동. 에따 모르겠다. 이만큼. 그리고 원래 요 흙이 살고 있었던 환경은 좀 비슷한 흙으로 살짝 좀 이렇게 하고 뿌리들을 얇게 좀 이렇게 펼쳐요. 펼치고 사이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밑에까지 넣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살짝 뜨는 그런 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요런 애들은 마감을 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깊다 싶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강을 이제 흙 배양토를 약간 조금 보강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애들. 이제 마른 잎이 나오면서 목대가 살짝 생길 거잖아요. 그때 또 좀 뭔가를 해줘도 되고. 제가 한번 라즈베리가 좀 약간 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딱 그렇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기 엉덩이 밑에다 흙을 몰아넣은 뭐예요. 이미 뿌리가 살짝 꽁 내려와가지고 얘가 깊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얘를 다 밑에 딱 몰아넣으면 내려앉히면 그러면 상면 공간이 또 하나도 없고 그냥 목대 나올 때까지 대충 키우겠습니다. 대충 크자. 나중에 마감도 걷어내면 뿌리가 뭐 위로 둥둥 떠 있는 애들 많아요. 이런 수영들 완전 바닥이 이렇게 딱 납작한데요. 어떡해요. 제가 무슨 재주로. 전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 지금 뿌리가 살짝 떠 있는 목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분갈이를 하든 어쩌든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와, 흑수정 진짜 예쁘게 생겨갖고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예뻐서 얘는 너무 예뻐서 하나 더. 그러니까는 완전 와인캔디는 여러분 진짜 미치도록 예쁩니다. 얘는 색감 뿌리 색감도 이렇게 핑크핑크해요. 아, 진짜 요 흙이 피트가 아니라 그냥 모래나 이런 그 좀 마사가 많이 들어간 흙이어갖고 안 털고 그냥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냥 몸살도 안 하고 똑같은 흙에는 그렇게 심어줘도 돼요. 똑같은 그 흙에는. 근데 제가 얘가 뭐 물을 막 좋아하고 막 이런지 아닌지 모르니까 물론 재배하시는 사장님들보다야 제가 물을 조금 덜 주겠지만은 아우 얘도 수영이 그렇네. 얘도 살짝 뜨겁다.
뿌리를 살금살금 풀어봅니다. 밑에서 화분이 작아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뱅글뱅글 지금 도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서클링 현상이다 이렇게 원형 화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정도 많이 정리했죠? 덥수룩하게 남아있는데 얘가 뿌리가 의외로 되게 실하네. 이쁘다. 어우 이쁘다. 여기다 할게요. 너무 잘생겼어. 진짜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예뻐. 대수로는 요 숯불을, 이제 숯불 있는 거기에 별어 별게 다 들어갔어. 저기다. 자, 앉혀. 살짝 넣고 얘를 좀 사이사이에 들어가주라. 사이사이에 뿌리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원래 네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돼주라. 땅땅이를 할 때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조금 들어가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실제로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속사정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육들이 햇볕 그 방향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애들이 막 모양을 틀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시 한쪽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우리 베란다 같은 데서는 방향을 360도로 휙휙 한 번씩 돌려주는 게 좋은데, 식물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대요. 실컷 방향을 잡아서 해가 그쪽에 있으니까 해를 따라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방향을 휙 틀어주면 얘가 또다시 반대로 가야 되니 얼마나 많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짓단에도 그렇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긴가민가 조금 이거를 좀 막 눈에 띄게 휘지 않는 정도로 하려고 하면 2주에 한 번씩은 돌려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적응하는 그 기간을 보통 장소 이동할 때 2주 정도로 두더라고요.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온 요 예쁜 신상 흑수정 10,000원, 페레몬 10,000원, 콜로타 변이금 10,000원, 와인캔디도 10,000원, 사총사 분갈이 했습니다. 예쁘게 키워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갈이 방법이 조금씩 달랐죠? 네, 맞아요.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흑수정 같은 경우에는 흙을 털었고, 그 다음에 페레몬은 털었나 안 털었나 몸에 기억이 안 나네. 콜로타 변이금은 털은 것 같고, 와인캔디도 털었고, 페레몬은 그러면 안 털었나? 아이구야, 이런 영상을 다시 봐야 되겠네.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그러니까는 그때 상황마다 제가 아 이게 맞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갈이를 그냥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기억도 안 나는. 와우, 대박이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예쁘게 키워서 종종 소식 또 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